주말 사이 전해졌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슬며시 올라왔었는데 금요일 발표됐던 고용지표로 일제히 실망세가 더 커지는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과 주요 일정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를 모두 하락으로 전환시켰던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지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표는 27만 2천 건으로 나왔는데 예상치는 18만 2천 건이었고요. 전월에는 16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이번 5월이 굉장히 고용이 강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한 차례 수그러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노동부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고용이 다시금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평균 시간당 소득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4%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4월에 임금 상승률의 두 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실업률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노동인구 참여율이 62.5%로 0.2%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더 높아진 점이 눈에 띄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고용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화랑세를 보이면서 채권금리가 치솟는 등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 반응을 했고요. 일단 이번 발표로 인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금리 인하가 더욱 멀어졌다라는 평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와 유럽이 금리 인하를 발표했던 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 또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고용지표가 해당 기대감을 일단은 차갑게 식힌 모습이 나왔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가 더 빅위크가 될 예정이죠. 당장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 FOMC 회의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에는 금리가 동결된다라는 것에 모든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카고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수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0%대까지 내려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시장의 기대치 같은 경우도 절반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또 시장 전문가 중 10명 중 4명은 올해 연준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놓고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반면 아예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동률을 보이면서 현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 7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금리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다른 주요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평가되는 만큼 이번 FOMC에서 발표되는 점도표 그리고 페드의 경제 전망이 담긴 경제 전망 요약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의 금리 동결은 확실시 돼 있는 상황인데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이 차분해졌던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7 가운데 유일하게 애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오는 새벽부터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며 여서였는데요. 일단 애플이 새로 내놓을 AI 서비스의 이름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불릴 가능성이 현재 커 보입니다. 해당 AI 서비스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맥에도 탑재가 될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애플은 테스트 버전을 먼저 공개하고 나서 기술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과 같은 멀티모달 기능보다는 AI 기반의 문서 요약이나 이메일 답변, 그리고 메시지 관리를 비롯해서 음성 비서 시리의 기능을 개선해 제공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작업을 기기 자체 내 온디바이스 형태로 처리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낼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이 앞서서 AI 디바이스 출시를 위해서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신규 AI 디바이스 출시를 통해서 그동안 부진했던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판매량 회복을 현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기계 출시로 인해서 애플의 판매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 밸류체인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컨퍼런스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지난주도 하루를 빼놓고 4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주 동안 올랐던 오름폭은 90%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40% 급락하며 폭락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일단 전일 대비 39% 넘게 폭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8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해당 하락폭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의 낙폭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회사 역사상 네 번째 최악의 날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게임스탑이 이렇게 폭락을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초 11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1분기 실적을 앞당겨서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공시에 따르면 게임스탑의 올해 1분기 매출은 29%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와 함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도 함께 공개가 됐었는데 게임스탑이 보통주를 최대 7,500만 주 ATM 방식으로 추가 발행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키스길이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게임스타의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게임스탑 올해 들어서는 19% 정도의 가격 하락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비트코인의 반가운 반등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뜨겁게 발표가 되자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의 가격 하락도 동반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글로벌 사용자 2억 명이 돌파됐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에서도 올해 들어 암호화폐 거래수가 30% 증가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이낸스는 앞으로 10억 명 돌파가 목표다라고 하는데요. 60억 인구 가운데 10억 명의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